웹사이트로 뭔가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웹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가들 중에서 개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근본적으로 되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준게 아니라 제가 못 가쳐서 그걸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못 가쳐서 외주로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그 진척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주라서 뭐 비용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문학과 어떤 개발 양쪽을 다 이해해야지 더 원활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되게 소통이 잘안 돼서 삐걱거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막 코딩 개발도 할수 있으면 좋겠고, 영상도 잘 찍으면 좋겠고, 회계 막 세금도 내가 다낼수 있으면 좋겠고, 뭐 이제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단기간에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플랫폼을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플랫폼을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개발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능력을 다 갖추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고, 다만 뭐 영상 플랫폼이든 텍스트 뭐 구독 플랫폼이든 어디든 준비된 곳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잖아요. 예컨대 뭐 웹소설 게시판에 들어가서 내가 쓴 것들을 얼마든지 올리고 그 안에서 평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아주 아주 힘들고 뭐 배워야 할게 많지만, 그 답답한 일도 많지만, 이미 준비된 플랫폼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네, 뭐 그런 만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도 이 플랫폼 말씀하신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같이 조금 컴퓨터랑 익숙한 세대들은 뭐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뭐 개발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들어가서 글 올리고 뭐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문단에 계신 뭐 중년이나 뭐그 40, 50대부터 60대까지 그 작가님들은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것 자체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정말 글을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브런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은 사람이 못 보는 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일 수 있는 곳에 놓이지 않아서 라는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티칭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작가분들의 개인 유통 역량, 홍보 역량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서포팅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네 책방, 그리고 대형 서점, 출판사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매니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포팅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엔 큐레이션과 어떤 행사 열어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런 유통망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같이 하실 수 있나요? 동일 구하고 제가 대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행사를 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의 글이나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이 불가하니까 조금 저어하세요. 기본적으로 조금. 아무튼 작가님들, 중년 작가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는 오프라인 서점이고,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번더 온라인으로 디벨롭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조금 그런 걸 꺼려 하시는 분은 힘들어 하시겠지만, 내가 의지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경로가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지만, 작가들에게 제일 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지금 시대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까 이제 다음 카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는 이제 선배 시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이 다음 블로그를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전그 인터페이스가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크루에서도 영상 원격 강의 요청이 많아져서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이걸 세미나식으로 해볼게요 라고 해서
그분들께 이제 한번 같이 했어요. 주문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아, 이게 좀 흐린 건 지금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좀 부족한 거니까 이건 그래픽 카드를 바꾸시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강연에 나오시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전화했더니 너무 쉬워서 그냥 제가 집에서 할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아, 그분들은 다들 이제 한 40대, 50대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좀 버리는 것이, 아,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응원과 격려와, 네, 뭐 그런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